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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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먹는데 확인한 핸드폰에 밤사이 와 있는 네 문자 보고선 기분 잡쳤어. 또다시 날 들러보는 네가 뻔히 보여서 거지같이 그다지 썩 반갑지 않으니까. 네가 힘들었는지 어떤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권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같은 공연을 처음 해서 너무 떨리는데 티가 나나요?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 곡들이 발라드인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시계바늘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구름이 덮지 못한 하늘 틈이 보이면
비가 꼭 안 올 것 같아 아주 가끔은 웃던 너의 얼굴을 보며 괜찮다 믿은 것처럼 모를 리 있니 넌 떠나가고 있음을 아니 어쩜 이미 떠나갔음을 해질려 노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이 사랑도 끝자락이 예뻐 서로를 보다 가만히 걷다 나는 너만 넌 먼 곳을 바라보다 너의 마음에 시계바늘이 이젠 나를 지나가고 있잖아 눈치도 없이 내 맘이 널 부른다 흐트러진 마지막은 싫은데 서로를 보다 가만히 혹시 제 이번 정규 2집 들어보신 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네요.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제 정규 2집 나의 모양이라는 앨범에서 네, 타이틀곡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정규 2집의 제목이자 이제 이 곡은 네, 제 자작곡인데 이게 저의 앨범의 중심축이 되는 곡 같아서 앨범 제목으로도 정하게 됐습니다. 나의 모양 들려드릴게요. 그래 나는 바뀌지 않아 애쓰고 애써봐도 기대하지 말아줘 어렵다면 가도 돼 솔직하지 못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공연인데 이렇게 너무 떨려요. 티 나나요? 제가 이제 11월에 단독 공연이 있는데 오늘 약간 단독 공연에 못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약간 미니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네,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자주 뵐 수 있도록 곡 열심히 쓰고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공연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실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끝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는 게
혹시 몰라서 준비하긴 했는데 진짜 공연을 하면 제가 더 힘을 많이 얻고 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자주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진짜 마지막 곡 운이 좋았지 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한